카카오와 네이버가 의욕적으로 단행한 대형 M&A로 홍역을 앓는 양상입니다. SM 인수 추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까지 수사 대상이 됐고, 네이버가 대형 M&A로 품은 기업들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금감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인수 과정에서 배재현 대표가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범수 창업자의 공모 혐의를 둔 수사도 진행되는 상황.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카카오와 함께 SM 인수를 추진한 카카오엔터, 북미 콘텐츠 업체 타파스와 레디시를 인수하며 1조 원이 넘는 돈을 썼으나 타파스의 사업권 손상으로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활로 모색을 위해 모회사 카카오와 함께 SM 인수에 뛰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M&A와 쪼개기 상장에 주력해온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룹 안팎에서 나옵니다. 북미 패션 플랫폼 포슈마크와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인수에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은 네이버. 와패드는 피인수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포시마크도 인수 후 반기 기준 순손실을 냈습니다. 적자 회사 인수에 풀베팅한 경영진들의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네이버 경영진은 성장 가능성과 네이버와의 시너지 구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포시마크는 2분기에도 마케팅 및 영업 비용 효율화, 신중한 채용 등의 기조를 이어가 조정 EBITDA 마진이 확대되었습니다. 곳간을 비우는 대신 영역을 확장하고 가시적인 매출을 더하기 위해 단행한 대형 M&A. 두 빅테크 기업의 빅딜이 언젠가 해피엔딩으로 규결될 수 있을지 이목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